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가수 영탁이 또 한 번 자신의 인기를 증명하며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베넨스타의 위클리 뮤직 투표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의 저력은 이번에도 확인되었으며 영탁은 10월 둘째 주 투표에서 103만 1671표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영탁은 팬들의 굳건한 지지 속에서 계속해서 왕좌를 지키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연준이 2위, 그리고 박창근이 3위를 기록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영탁의 독보적인 인기는 여전히 견고했다. 특히 베넨스타 위클리 뮤직은 신규 음원을 발매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차트로 여기에서 영탁의 4주 연속 1위는 그가 얼마나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영탁의 인기, 글로벌 확장. 이번 1위 기록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페넨스타에서 5주 연속 1위와 300만 표를 누적할 경우 홍대 전광판을 통해 축하 메시지가 송출되기 때문이다. 영탁은 벌써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와 그의 팬들이 이 특별한 보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팬들은 영탁의 1위를 기념하며 공식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닉네임 천재 타기는 영탁이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그의 세계적 인기를 기대했다. 이처럼 팬들은 영탁의 성장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탁의 위클리 뮤직 차트 1위 소식은 단순한 투표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그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영탁의 콘서트 탁쇼 3에 대한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팬들은 영탁의 무대에 대해 항상 높은 평가를 해왔으며 그의 콘서트는 항상 팬들에게 큰 만족을 안겨주었다. 탁쇼 3은 영탁의 대표 콘서트 시리즈로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영탁의 팬덤은 그의 무대에 대해 언제나 레전드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매번 색다른 퍼포먼스와 탄탄한 라이브 실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영탁의 공연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 위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다. 영탁의 콘서트는 그의 팬들뿐 아니라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의 공연은 열정적인 에너지와 감성 넘치는 선곡,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교감을 통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번 탁쇼 3 역시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의 무대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페넨스타는 더팩트가 운영하는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로 매주 그룹과 솔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랭킹 투표와 전광판 서포트가 진행된다. 영탁이 1위를 차지한 위클리 뮤직 차트는 신규 음원을 발매한 아티스트들이 경쟁하는 카테고리로 매주 수많은 팬들이 참여해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에게 표를 던지며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팬들은 단순히 투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법으로 다양한 응원 메시지와 서포트를 전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홍대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가 송출되는 보상 시스템은 팬들에게 또 다른 응원 동기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팬들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영탁의 팬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탁쇼 3 준비 소식과 함께 영탁을 향한 무한한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의 성장이 글로벌 무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투표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이번 1위는 영탁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팬들의 굳건한 사랑과 지지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 영탁의 음악적 행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영탁이 페넨스타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그의 꾸준한 음악적 성과와 다채로운 활동에 있다. 영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끊임없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 그는 최근 발매한 음원들에서 뛰어난 작사, 작곡 실력을 보여주며 팬들과 평론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그의 곡들은 감정 전달이 뛰어나며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영탁의 이러한 음악적 성장은 그가 단순히 인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이는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이며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큰 감동을 줄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영탁의 성공은 그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팬들은 항상 그와 함께하며 그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 위클리 뮤직 차트 1위도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록이다. 팬들은 투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영탁을 응원하고 있다.
그의 콘서트 티켓 판매와 음원 스트리밍, 그리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활동을 지지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탁 또한 팬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영탁의 미래, 끝없는 도전이 이어질까? 이번 팬앤스타 위클리 뮤직 차트에서의 1위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영탁이 현재 진행 중인 활동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탁쇼 3의 성공 여부와 더불어 그의 다음 음반이 어떤 음악적 색깔을 지닐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또한 그의 글로벌 팬층이 더욱 확장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팬들은 영탁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탁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의 범주를 넘어서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노래는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혼합해 대중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를 타 가수들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가수로서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콘서트나 방송에서 팬들과의 적극적인 교감을 통해 그들의 사랑을 실감하며 이러한 소통은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팬들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그들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느낀다. 영탁의 탁쇼 3은 이미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만의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팬들은 그의 공연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이 펼쳐질지, 어떤 곡들이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될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영탁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또 한 번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 장악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그의 팬덤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팬들이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느끼는 감동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든다. 결국 영탁의 성공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의 열렬한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앞으로도 그가 대중에게 어떤 음악적 선물을 안겨줄지 그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연말 트로트 예능 시장에 거대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TV 조선의 대표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 3이 곧 방송을 시작하며 이에 맞서 MBN의 현역 가왕이가 트로트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서 이미 큰 인기를 누린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이번 시즌 마스터로 합류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들의 등장은 TV 조선이 연말 예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스터 트롯 3의 영향력과 현역 가왕이와의 맞대결 구도를 분석하며 과연 2024년 연말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 예측해본다. 미스터 트롯은 2020년 첫 시즌으로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붐을 일으키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명웅을 비롯한 톱7의 성공은 프로그램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트로트가 주류 음악 시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미스터 트롯 3회는 전 시즌의 출연자들이 마스터로 합류하면서 금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은 각각 다른 연령층과 매력을 갖춘 인물들로 시청자와의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합류는 프로그램의 흥행 보증 수표로 작용할 뿐 아니라 후배 가수들의 멘토 역할까지 기대된다. 과거 참가자에서 심사위원으로 성장한 모습은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부각시켜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MBN은 2024년 연말 대형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 가왕이를 통해 현역 가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경연 프로그램들과 달리 이미 활동 중인 가수들을 주인공으로 삼으며 새로운 라이징 스타를 발굴할 계획이다.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 3이 화려한 라인업과 브랜드 파워로 승부를 건다면 MBN의 현역 가왕이는 실력파 가수들의 무대를 통해 프로그램의 신선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누가 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지는 2024년 예능 대전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연속되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은 콘텐츠 피로도라는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이미 수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새로움과 차별화된 매력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미스터 트롯 3과 현역 가왕이가 제시하는 새로운 무대와 형식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다. 미스터 트롯 3의 강점은 트로트 팬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다. 반면 현역 가왕이는 실력 있는 기존 가수들의 무대로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프로그램 모두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시청자 피로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TV조선은 미스터트롯 3을 11월에 조기 방송하여 경쟁 프로그램보다 한 발 앞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MBN의 현역 가왕이가 12월 말에 방송될 예정인 만큼 선제적인 방송을 통해 시청자층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동일한 시기에 여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먼저 방영을 시작한 쪽에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기 시청률과 화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할 때 TV조선의 이 같은 선점 전략은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기대되는 화합과 경쟁의 무대 팬들의 반응은?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합류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각자 다양한 예능과 무대 경험을 통해 팬들과 소통해왔으며 이번 마스터 합류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이 마스터로서 어떤 심사 기준과 조언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단순한 평가를 넘어 후배 가수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더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2024년 연말 예능 대전에서 미스터트롯 3과 현역 가왕이의 경쟁은 두 방송사 간의 자존심 대결로 볼 수 있다. TV조선은 기존 시리즈의 성공을 이어가며 확고한 팬덤과 브랜드 파워를 무기로 삼을 것이고 MBN은 새로운 포맷과 실력파 가수들의 무대로 도전장을 내밀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프로그램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차별화된 매력과 진정성이 필수적이다.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마스터 합류가 TV조선의 승리를 견인할 것인지 아니면 MBN의 신선한 도전이 새로운 트로트 서바이벌 강자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이제 시청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트로트 예능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2024년 연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미스터트롯 3과 현역 가왕이가 펼칠 뜨거운 대결은 두 방송사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팬들과 대중의 관심은 이미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